안녕?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? 내 이름은 희망이라고 해. 성은 김. 그래서 내 이름은 김희망이야. 좀 특이한 이름이지?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야. 집안의 희망이 되길 바라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건가 봐.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. 왜 내 이름이 희망인진. 엄마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. 난 올해로 겨우 10살밖에 안 된 어린 녀석이야. 겨우 10살. 너무 어려서 실망했어?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은 모두 나보다는 나이가 많을 거야. 아마 그렇겠지? 그러니까 난 2006년생이야. 자, 내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. 이제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어. 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어.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, 이름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. 성이 김씨인지도 사실은 몰라. 내가 김씨인 건 엄마가 김씨이기 때문이야. 그냥 엄마의 성씨를 따른 거지. 우리 엄마는 참 어렵게 살고 있어. 저녁쯤 되면 아주 진한 화장을 해. 한참 동안 말이야. 그렇게 화장을 하고 있으면 난 엄마의 뒤에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지. 그렇게 화장이 끝나면 엄마는 아주 야한 옷을 챙겨 입어. 이브닝 드레스 같은 그런 옷들 말이야. 너무 야하게 입어서 내가 좀 걱정이 될 정도야. 그리고 엄마는 밖으로 나가. 밤새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아. 난 혼자서 엄마가 차려놓은 저녁을 먹고 혼자서 쓸쓸히 잠이 들어야 하지. 뭐 괜찮아.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와서 이젠 적응이 되었거든.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엄마는 집에 들어와. 엄마가 들어올 때쯤이면 난 꼭 잠에서 깬 채로 기다리고 있어. 너무 엄마가 보고 싶었거든. 엄마는 매일같이 아유, 그냥 자지 왜 자꾸 일어나냐. 엄마 기대지 말고 그냥 자. 엄마 늦게 오잖아. 이렇게 말해. 하지만 신기하게도 엄마가 들어올 때쯤이면 꼭 눈이 떠지는 거야. 그거 참 신기하지? 엄마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? 한 번쯤 생각해봤어. 항상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오는 엄마.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하는지 난 알 수 있었지. 난 눈치가 빠른 편이거든. 그렇지만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.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. 안 그래? 비록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엄마도 날 사랑하고 나도 엄마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. 어제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지. 새벽 4시쯤 되었을까? 창밖에서 누군가가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은 난 잠에서 깨어나게 됐어.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지. 어두침침한 가로등 사이로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야. 그 사람은 바로 엄마였어. 그리고 아주 무섭게 생긴,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조폭처럼 생긴 아저씨가 엄마를 막 다그치고 있는 거야. 야 이년아, 너 빚 언제 갚을래? 꼬박꼬박 이자를 제때 갚아야 할 거 아니야. 내한테 작년에 800만원 빚진 거에 벌써 이자가 붙어서 3천만이 넘었다고. 여기 차용증 똑똑히 보이지? 언제 갚을 거냐고 이년아. 내가 쓴 돈도 아니잖아요. 처음부터 강제로 빚을 지게 한 거잖아요. 나들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. 엄마는 가로등 아래에서 서글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. 난 창문 안쪽에서 그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지. 아, 어떻게 해야 하지? 난 너무 걱정이 되었어. 저 무서운 아저씨는 누굴까? 말로만 듣던 사채업자 그런 걸까? 엄마는 저 사람에게 큰 빚을 진 모양인가?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지? 난 너무 무서워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. 아무튼 네 내일 다시 찾아올 테니까 내일까지 일단 절반인 1,500만 원 준비해라. 안 그러면 내가 네 섬에 팔아버릴 기다. 내일까지다. 똑바로 기억해라. 엄마는 그저
가로등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.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? 도저히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. 그래서 나는 일부러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. 집으로 들어온 엄마는 울면서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었어. 그러다가 엄마가 중얼거렸어. 아, 이제 나 어떻게 해야 하지?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? 난 살짝 눈을 뜨고 그렇게 또 우는 엄마를 훔쳐봤어.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? 그리고 마침내 오늘이 되었어. 또 새벽 4시. 어두침침한 가로등 아래로 사채업자 아저씨가 걸어오는 게 보여. 엄마는 돈을 준비해 놨을까? 혹시 돈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채업자가 엄마를 놓아줄까? 사채업자 아저씨는 희죽희죽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. 오늘도 돈을 못 갚기만 해봐라. 1,000만 원이라도 받고 섬에 팔아뿐다. 난 골목길 뒤에 숨어서 그 말을 모두 들었지. 겨우 10살밖에 안 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. 그저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것 외엔 말이야. 어둠 속에서 내가 갑자기 뛰어나갔지. 응? 방심하고 있었던 사채업자는 깜짝 놀랐어.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지. 나에게 걸려서 넘어진 거야. 뭐야 이거? 사채업자가 소리를 질렀어. 난 어쩔 수 없었어. 있는 힘을 다해 사채업자를 덮쳤지.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야. 그랬더니 사채업자 아저씨가 발을 들어서 내 배를 걷어쳐버렸어. 너무 아팠어. 난 쓰러지고 말았지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? 욕설을 내뱉으며 아저씨가 날 노려봤어. 그러더니 아저씨가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거야.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그건 바로 칼이었어. 조폭들이 쓰는 사시미 칼이라고 하나? 아주 날카로운 칼이었어. 이 새끼가 어딜? 그렇게 칼로 위협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야. 난 정말 절망적이었지. 나에게는 무기가 없잖아. 있는 힘을 다해 아저씨에게 다시 덤벼들 수밖에 없었어. 이런 상황에서는 원신처럼 싸우게 되는 걸까? 방법이 없었어. 그 아저씨의 목을 물어뜯을 수밖에. 아저씨가 비명을 질렀어. 성공한 건가? 아저씨의 뜨거운 피가 내 입안으로 흘러들어왔지. 아저씨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. 10살밖에 안 된 내가 어른을 쓰러뜨리다니. 아마도 이 아저씨가 너무 늙어서 힘이 없었기 때문일까? 내가 이긴 거야. 아저씨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어. 이대로 있으면 과다출혈로 인해 죽고 말겠지. 그런데 난 이제 어떻게 하지? 경찰이 올 때까진 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. 동네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몰려왔어. 모두들 내 모습과 현장을 보곤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. 곧이어 엄마가 현장으로 나타났지. 엄마는 내 모습과 죽어버린 사채업자를 보고는 할 말을 잊었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. 그러다가 나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어. 희망아,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엄마는 날 껴안고 엉엉 울었어. 경찰들이 다가와서 날 체포했지. 마지막으로 난 엄마를 향해 웃어주려고 했어. 하지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아. 얼굴이 굳어버린 걸까? 마지막으로 난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? 엄마, 괜찮아, 걱정하지 마.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.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. 난 있는 힘을 다해 말했어. 이렇게 말이야. 경찰들은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목에는 개줄을 단단히 묶고 날 경찰차에 넣었어. 난 알고 있어. 그들이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. 사람을 죽인 동물을 어떻게 할지 알고 있어. 하지만 난 별로 슬프지 않아. 난 10살이나 되었잖아. 얼마 전부터 난 몸이 좋지 않았어. 어차피 오래 버티지 못할 걸 알고 있었지. 그럼 다시 말할게.
엄마, 안녕.